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감사절이 셋인데 하나는 유월절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열매 감사,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라. 그리고 모든 농사를 다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수장절, 추수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세 절기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것이 바로 첫열매 감사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상에는 추수 감사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추수 축제가 있지요. 그런데 첫열매 감사는 없습니다. 첫열매는 성도들 중에도 아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열매 감사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잘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첫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첫열매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한 해 시작, 이제 막 시작하고 제대로 뭐 거둔 것도 없는데 첫 것을 거두었을 때 다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새 살림을 막 시작할 때 다 어렵습니다. 그때 모든 게 다 첫 것들이지만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첫 직장 생활하면서 얻은 첫 월급, 이거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 이걸 감사드려야 된다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열매 감사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첫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뜻은 첫 것은 그 다음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굉장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깨닫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저 자신이 맥주 감사절 첫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저를 낳고 4남매 중에 제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다른 형제들보다 유난히 믿음이 좋았고 인물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첫 아이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올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로서 사시는데 모든 게 다 너무 좋기만 했다면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아들아, 너도 목사가 되거라. 그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님의 목회의 삶은 대단히 어려우셨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신 분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고 살려고. 그때가 막 신학교 들어가셨을 때예요. 피난 내려오셔서 신학교를 마쳐야 되니까 그것도 대단히 힘드셨고, 전쟁 이후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힘든 때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참 목회가 어려우셨을 그때인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아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고통을. 저희 어머님은 결국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목회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원서를 쓸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참 어렵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신학교 가지 않아도 좋다. 그 말을 왜 그제서야 하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제가 뭐 다른 학교 준비도 하고 하지, 이제 원서 쓰는 날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희 어머님이 참 힘드셨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순간 마음이, 이 길을 큰아들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마음이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목사의 길을 가라고 한 것은 오직 하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러셨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로 첫 아들을 바치는 것이 꼭 목사가 돼야 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대단히 중요하죠.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건 이제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됐느냐고 하는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열매를 강조하신 까닭에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누구를 같이 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 보증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게 바로 그 보증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맥추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맥추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은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감사절기는 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맥주감사절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와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성령이 임하여 주셔야 그 구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서야 할지 참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는 어떻게 변할까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일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장신대 교수셨던 주선혜 교수님은 표현이 조금 민망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똥 마렵듯이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똥 마렵듯이 찬송이 마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 싶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싶고 하여튼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기도하고 싶고 앉기만 하면 기도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찬송을 막 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도 같이 찬송하고 싶고 혼자 있어도 찬송하고 싶고 운전하고 다녀도 찬송하고 싶고 그냥 자꾸 속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누구랑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져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다 사라져요.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요. 죄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 찬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사랑이 돼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어떻든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그냥 다 뒤집어져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러면 된 거죠. 뭐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어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맥주감사절의 축복은 개개인만 누리는 게 아니고 공동체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극빈자, 나그네 또는 소외된 사람 모든 이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게 하신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 감사절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것 중에 객과 고아와 나그네 참 어렵고 힘든 과부들 이런 사람들 다 함께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 이번 말씀 기도회 첫 번째 우리 붙잡고 기도할 책이 룻기인데 이 룻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속에 아주 극빈자가 된 나오미와 룻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적당하게 추수해요. 나달들을 막 밭에다가 흘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가난한 사람, 과부들, 고아들, 이방인들 그들이 그 나달을 거둬다가 그걸 가지고서 먹게 하셨는데 그 룻기의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맥주 감사절의 내용이 그 룻기 속에 나와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이번 말씀 기도회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맥주감사주일이 바로 그분을 위한 절기예요. 성령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절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정상적인 것인 줄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왜? 너무 많아. 너도 나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따금 아주 성령 충만한 교인을 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좀 이상해.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상해요. 항상 기쁘고 늘 기도가 되고 그리고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찬양이 뜨겁고 저 사람 조금 이상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부흥이 떠난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에 오순절 120문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 믿은 모든 성도가 다 받은 약속인데,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해,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 이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 다리가 이상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병원 가시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말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세요? 이상해, 앞이 안 보여. 그리고 당장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시잖아요. 그건 비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빨리 수리 맡기러 가잖아요. 이상하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왜 그냥 그렇게 무덤덤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정상처럼 여겨지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나오면 받으러 가요, 안 받으러 가요? 어디로 가서 받지? 살펴보고, 그렇게 바빠도, 그렇게 아파도 재난지원금 받으러 가잖아요. 아니, 세금 환급 나왔다고 통지서 오면 무슨 일 있어도 가서 받아오잖아요. 아니, 연락이 왔는데 유산이 10억이 왔대요. 아, 나를 위해서 유산이 누가 10억을 남겼대. 그러면 찾아갈 거예요, 안 찾아갈 거예요? 아, 무슨 일 있어도 가서 찾아와야지. 그런데 아니, 돈 얼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왜 거긴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말고 어째 이렇게 태도가 그렇게 가나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하여튼 달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와, 세상에 이렇게 간단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예수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제 성령님 마음에 오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중에는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구했는데도 안 주시던데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진짜 구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 너는 정말 구하는구나. 그런데도 안 주셨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저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유롭지 못하게 지내는 일이 그냥 정상적인 것인 줄로 생각해요. 김정은 그리고 공산당에서 먹을 거 다 주는 줄로 알아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유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성경책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아니 여러분 몇 권씩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잖아. 아니 세상에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 죽기도 해요. 왜 이렇게 성경책을 무서워하지요? 성경책을 읽으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더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줄 아예 모르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도 안 하게 해요. 아, 구하면 주시는 건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마귀가 완전히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믿음을 싹 다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면, 다시 말하면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는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기다렸어요. 왜?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이 일어나면 아침에도 그 기도, 낮에도 그 기도, 밥을 먹어도 그 기도, 혼자 있어도 기도, 같이 있어도 기도, 그러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난 몇 주 동안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해답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려면 성령 충만함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번 설교를 할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제 속으로는 그냥 한 시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젊은이 교회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그냥 정말 같이 기도 잠깐 하고 예배 끝내줘야 돼요. 그런데 말씀 기도회가 이어져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와, 하나님, 이 말씀 기도회가 그래서 준비된 거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여러분이 다 누려야 돼요. 구하면,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그 증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그 증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 드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누군가는 놀랄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교회 다녀? 그 사람이 예배 드려? 아, 그 사람이 정말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예배 드린다면 그 이야기 들으면요, 막 웃을 사람도 있고 깔깔댈 사람도 있고 놀랄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충격 주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도 없다니까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계시니 성령 충만하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도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까요? 순종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렇게 예배나 드릴 정도로 성령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겨우 그저 예배 드리는 정도로만 그치지요?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더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정말 놀랍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져야 말이죠. 왜 엄청난 말씀은 이렇게 읽고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하죠? 순종의 걸음을 디디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네. 아, 몰랐네. 제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잘 지켜야 되겠다, 순종을 어떻든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면 반드시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1900년대 우리 한국은 정말 어려웠어요. 나라는 잃어버렸죠. 전염병,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죠.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기근이 닥쳤어요. 한국 교회는요,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로 아주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했어요. 어떻게 그 시작인 줄 아십니까? 1903년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선교사로서 너가 하나님 믿지 못한 거 회개하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마음에 너 지난 날 너 남의 돈 띄워먹은 거 너 회개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마음에 역사하실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막 회개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된 거고 우리나라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이 다 다양하게 역사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이 시대를 능히 우리가 바꿀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필요해요. 나 자신도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릴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말씀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 하늘의 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소서. 제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지금 2020년 이 맥주감사주일 절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